네. 요즘 트롯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트로트 중에 좋아하는 노래나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바람에 날려버린 얼씨구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까지 아 저는 아. 이 트로트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근데 왜 그러시죠? 오늘 나오실 분에 대한 힌트입니다. 오. 제가 또 특별한 힌트를 하나 또 드릴게요. 네. 혹시 1 더하기 1은 뭔지 아시나요? 귀요미. 어머. 어떻게 하셨지?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과거의 답이었다면 네. 요즘은 1 더하기 1은 요요미. 요요미 씨를 모셨어요. 네,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가수 요요미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아 계시고요. 안심. 네. 야,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바이러스 노래하는 요정 유미유미유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말 요즘 너무 핫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시고, 그쵸? 네. 요즘 너무 바쁘신데 어떻게 월수우리 가락에 오시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요. 아니,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오늘도 창을 이렇게 배운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면서 처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구간은 그럼 처음 아, 처음이에요. 살면서. 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또 우리 귀한 분이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네. 또 트로트 한 소절은 들어봐야죠. 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목 빼고 다가오자고 떨지 마.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처음 본 나에게 훅가 버렸네. 이야, 아니 이 오빠 뭐야 하는데 저한테 소리하는 오빠야. 몰입하지 마세요, 몰입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 노래할 때랑 평상시 네. 목소리가 정말 다르시네요. 네, 약간 근데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투가 원래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헬륨 가스 먹은 목소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게요. 좀 비슷한데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매력이 있으세요. 네. 근데 오늘 흥부가를 배울 건데 아, 네.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그니까요. 네. 왜요? 수군가가 딱인데. 수군가? 토끼가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아니, 이게. 토끼가. 아, 그니까요. 네. 아, 저희의 실수가 좀 있었네요. 아쉽네요. 아, 근데요, 또 제가 그 뭐지?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네. 3학년 때 우리 이제 학습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제가 연극을 했는데요. 그때 흥부가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그 흥부 마누라를 했어요. 어머. 아~ 누더기 옷 입고서. 우리 딸 좀 주세요. 이랬어요. 오늘도 흥부 마누라 역할을 하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신기한데? 옛날 기억을 살려서 네, 열심히 해볼게요. 네. 아, 그리고 또 우리 요요미 씨가 네. 뭐 리틀 혜은이 그리고 뭐 트롯 비타민 뭐 행복 바이러스 행복 요정 중통령 뭐 이런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계신데 네.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수식어가 좀 있다면 어떨까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네. 아, 다 이제 한 개만 꼽기가 어려운데 해피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이 이유가요. 네. 이제 막 제 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막 노래하는 그런 모습,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막 덩달아서 막 행복해지신다고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해피바이러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짜 딱인 것 같아요. 네, 잘 어울리는 것 지금 같아요. 우리 여기 촬영장에 계시는 우리 감독님들 얼굴 보세요. 오, 정말. 아주 이 행복바이러스가 퍼졌어.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저리 가라야. 아, 정말. 약간 더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분위기를 이어서. 바로 이어서 소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떠나봅시다. 좋습니다. 네, 출발해볼게요. 얼쑤!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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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흥보가 중에서 흥보 마누라가 비단 옷을 차려입는 대목을 배울 거예요. 네. 오~, 오! 엄청 행복한 그런 대목. 아니, 엄청 행복한 대목이에요. 그 흥보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잖아요. 네, 맞아요. 제비가 다리를 나아가지고 그 이듬해 강남에 가가지고 박 씨를 물어가지고 온 거예요. 박 씨를 심었더니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한 통을 딱 터니까 거기서 돈과 쌀이 나오고 또 한 통을 딱 터니까 비단과 금은보화가 나오는 금은보화? 네! 그렇죠. 이런 행복한 대목이에요. 이 비단에 파묻혀가지고 이 어떤 옷을 지어 입을까 막 이런 상상 속에서 이 흥보와 흥보 안의 이야기입니다. 상상이 아니죠.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복권인데요? 복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요즘에는 복권 아니에요? 그거? 그럼요. 금은보화가 맞아요. 무장탕 그러니까 요즘 좀 쉽게 말하면은 우리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서 이 명품샵을 다 들어보면서 이 옷 짚고 저 옷 짚고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아, 이해됐어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배워볼 소리를 저 우리 단영 씨랑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시범을 먼저 따라 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영감. 이 비단을 다 어쩔 것이오. 마누라가 나한테 시집 온으로 비단 옷 한 벌 못 입어봤으니 무슨 색이 좋은가 한번 골라보시오. 나는 송화색 저고리에다 사무장 찌어 입으면 제일로 좋습디다. 그럼 마누라부터 저 위에서 발끝까지 내려 챙겨보시오. 오. 여기까지는 대사. 네, 대사. 네. 이제 소리 갑니다. 응. 송화색 댕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초마 송화색 단호 송화색 속속꽃 송화색 버선 송화색 거리끈 송화색 주머니 송화색으로 쏜 수건을 들고 어떠고 쏜댄데 아이씨가 예. 살면서 처음 들어보나. 어떻게 오늘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못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우리 요요미 씨가 노래를 할 때는 또 그 음색이 또 달라지잖아요. 너무 좋은. 그러니까 이 소리도 아주 잘 소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한번 배워보실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오늘 우리 대사를 한번 주고받아 봐야겠죠? 네. 그러면은 대사? 우리 요요미 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흥부처 역할을 한번 해보셨으니까 흥부처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흥부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대사도 그래 볼까요? 네, 대사도 아주 재밌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아이고 영감 이 비단을 다 어쩔 것이오. 마누라가 나한테 시집 온으로 비단 옷 한 벌을 못 입어봤으니 무슨 색이 좋은가 한번 골라보시오. 나는 송화색 저고리에다가 사모장 찌어 입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마누라부터 저 위에서 발끝까지 내려보시오. 정말 잘하신다. 대사랑 기가 막혀요. 네. 진짜. 그런데 현영씨 네. 아까 저랑 할 때보다 몰입도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아이고 영감 이 비단을 다 어쩔 것이오. 마누라가 나한테 시집 온으로 비단 옷 한 벌 못 입어봤으니 아이고 영감 이 비단을 다 어쩔 것이오. 마누라가 나한테 시집 온으로 비단 옷 한 벌을 못 입어봤으니 저 굉장히 좀 기분이 소리 배워봅시다. 얼씨구. 자, 송화색 댕기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시고. 송화색 댕기. 송화색 댕기. 어머, 잘하시네요. 송화. 아니, 발음 이상한데? 아, 좋은데요? 네, 아니, 좋아요. 송화색 댕기. 송화색 댕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저고리 어머 나 음감이 너무 좋아. 송화색 저고리 오케이. 이 송화색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송화색 자 댕기부터 네? 송화색 댕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댕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초마 송화색 단어
송화색 초마 송화색 단오 송화색 속속꽃 송화색 버선 송화색 속속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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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 음이요 송화색 속속꽃 아 속속꽃 송화색 버선 송화색 버선 송화색 허리끈 송화색 허리끈 송화색 주머니 송화색 주머니 송화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왜 그러? 다시 한번 송화색으로 송화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손수건을 들고 어떠소 내 맵시 어떠소 내 맵시 얼씨구 야. 아, 엄청 어렵다. 아, 이 상황에 맞게 네. 이 표정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너무 행복해. 너무 어렵네요. 혹시 좋아하는 색깔 있으세요? 저는요. 네. 어렸을 때부터 분홍색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분홍색. 핑크색. 핑크색. 그런 거. 그럼 우리 이거 핑크색으로 바꿔서 해볼까요? 아, 진짜요? 네. 괜찮네. 어, 네. 어, 저를 위해서. 네, 그럼요. 핑크색으로 핑크색. 하시죠. 핑크색. 네. 핑크색, 핑크색 우리 순 우리말 써야 되니까 분홍색으로 합시다. 아, 분홍색. 네. 분홍색. 분홍색 댕기 분홍색 저고리. 분홍색 댕기 분홍색 저고리. 분홍색 초마 분홍색 단어. 분홍색 초마 분홍색 단어. 쉬고. 분홍색 속속꽃 분홍색 버선. 분홍색 속속꽃. 분홍색 옷은 분홍색 허리끈 분홍색 허리끈 분홍색 주머니 분홍색 주머니 분홍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분홍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그렇죠 어떠소 내 맵시 어떠소 내 맵시 음정 기가 막히게 봤네요. 이 확실히 노래를 하는 가수다 보니까 이 음정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나도 모르게. 속속꽃. 아, 맞아요. 보통 음악 이렇게 소리 하시다 가르친다 보면은 음정을 정확하게 안 갖고 네.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듣고 따라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미세하게 잘 잡고 가시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음정을. 자, 감사합니다. 아, 네. 어때요? 분홍색으로 바꾸니까 더 기분이 훨씬 행복해요. 분홍색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네. 분홍색 댕기 분홍색 저고리 분홍색 댕기 분홍색 저고리 분홍색 초마 분홍색 단어 분홍색 초마 분홍색 단어 분홍색 속속꽃 분홍색 버선 분홍색 속속꽃 분홍색 버선 분홍색 허리끈 분홍색 주머니 분홍색 허리끈 분홍색 주머니 분홍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분홍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어떠소 내 맵시 어떠소 내 맵시 얼씨구 아 근데 금방 이렇게 음을 익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짧게 준비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야 길어요 길어요 한번 같이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오케이. 분홍색으로 오케이 분홍색으로 오케이 자 얼씨구 얼씨구 분홍색 댕기 분홍색 저고리 분홍색 초마 분홍색 단어 분홍색 속속꽃 분홍색 버선 분홍색 허리끈 분홍색 주머니 분홍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어떠소 내 맵시 아, 어려워.
야, 아니 그래도 너무 잘하신다. 전체적으로 잘 끌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번 만에. 아유 재밌네. 재밌으세요? 다행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음감이 또 뛰어나시고 박자감도 뛰어나신 분이 올 줄 알았더라면은 노래를 좀 더 길게 준비할 걸 그랬어요. 아, 좀 아쉽다. 아쉽다. 반인데요? 다음번에 어려워. 다음번에 토끼로 한 번 더 나와주시는 걸로. 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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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은 네. 오늘의 노래를 정말 많이 익히신 것 같으니까 네. 우리 대사부터 대사. 소리까지 소리까지 처음부터 쭉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신감 있게 마음껏 한번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얼씨구. 아이고 영감, 이 비단을 다 어쩔 것이오. 마누라가 나한테 시집 온 후로 비단 옷 한 벌을 못 입어봤으니 무슨 색이 좋은가 한번 골라보시오. 나는 송화색 저고리에다가 사모장 찌어 입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마누라부터 저 위에서 발끝까지 내려 챙겨보시오. 얼씨구. 네. 송화색 땡기 송화색 저고리 네. 송화색 초마 송화색 단모 송화색 쏙쏙꽃 송화색 송화색 허리끈 송화색 주머니 송 뭐지? 송화 송화 뭐지? 송화색으로 송화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어따 써내맵시. 아 멋있어. 야 정말 이렇게 끼부리는 흥부처는 처음이네요. 이 곱상할 줄만 알았던 흥부처가 네. 송화색 어때? 이렇게 하시는데 야 정말 이 아주 네. 매력적인 흥부처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난으로 이 고생만 하다가 귀하지 귀한 이 비단 옷을 걸친 그 기분 이 판소리 흥부처 역할을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저도 또 해피바이러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행복한 상상처럼 정말 많은 모든 인류에게 저의 행복 바이러스를 뿜뿜해드리고 사랑받는 가수 유유미가 되고 싶습니다. 아, 네. 혹시 앞으로 가수로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연기도 할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보니까 네 연기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다방면에서 많이 활동할 것 같아요. 뮤지컬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색이랑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뮤지컬도 잘 어울리고 우리 연기도 오늘 흥부처를 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잘 소화하실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저희가 기대하고 네,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